머리카락을 끊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 태양빛이 작열해도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다. 머리카락은 뜨거운 햇빛에 의해 생각보다 많이 손상된다. 머리를 감을 때 지나치게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이는 머리에 남아있는 기름 성분을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머릿결을 푸석푸석하게 만들 수 있다. 머리를 감은 후 수건을 오래 두르고 있다. 이 습관은 모낭에 손상을 주어 두피 건강이 안 좋아진다. 과도하게 빗질을 한다. 이는 두피에 자극을 주어 머릿결을 상하게 한다. 빗을 자주 씻지 않는다. 빗은 두피와 머릿결의 직접 다음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너무 많은 양의 샴푸를 사용한다. 샴푸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 잔여물이 두피에 남게 된다.